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와 있는 줄 아세요? 지금 비 오고 있어요. 비 오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치우려고요. 어차피 치워야 되잖아요, 비 오니까. 누구가 말이야, 비 맞으면 말이라 누구들 다 썩어. 그싹 나온단 말이야. 네가 알아서 해. 나도 모르겠다, 이제 나도. 나는 이 길이가 이렇게 나한테 내 인생 공부를 이렇게 시킬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.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징그럽게. 비가 말이라요? 비가 2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. 지금 자루 준비해 놨어요. 그래서, 그래, 2시부터 오면은 뭐, 그럼 한 4시간 옮기면 되겠지. 그래 생각했는데, 제가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예 지나가는 비라면 비를 맞춰버릴까, 아예. 맞추고, 얼른 걸을까. 이게 비 맞은 걸 다시 싸놨다가 하면 더 위험하니까. 아주 머리가 지금 딱 아픕니다. 커피는 맛있겠네요, 근데. 쓴 커피를 마셔야죠. 속이 쓰리니까.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? 비 맞으면은 뜨지는 않을까? 하루를 비를 맞춰? 나는 비가 아니라면. 맞추면 어떨까요? 괜찮을까요? 곡식이 비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, 제가? 아유, 물좀 타야겠다. 물좀 타야지. 아침에 주변에 풀을 좀 베다가 왜 새가 안 떠오르지? 자가를 못했어. 너무 바빠가지고. 그래 하고서 이제 딱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뭘좀 토마토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한 그릇 먹는다고. 들어왔는데 심상치가 않아. 뭐가 날씨가.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기예보를 그때서 검색을 했더니 아니 어제만 해도 6일 동안 비안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이리가고 내 자각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막아가지고 자료에다 담을까 어쩌고 이제 궁리하면서 한 3시간 4시간이면 이 작업이 끝나겠다. 겨우 3,000km밖에 안 되니까 에?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한 3, 4시간 담으면 다 담겠지 이제. 그 생각하고 이제 허리도 뻐근하고 내가 아프거든요. 어제 좀 무리하게 좀 끌어내리고 하다 보니까 알통도 배기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내가 그래 비는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말이라 나는 그래도 나의 여유를 즐기려는다 하고 이제 뭐 그래갖고 이제 원두커피 이제 싹 여유롭게 갈고 딱 내리려고 딱 하는 찰나에 한 방울씩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. 나보고 어쩌라고요. 어쩌라고요 나보고. 에? 어쩌라고? 새끼들아. 내가 잘 버티라잉. 그래. 너 자빠져가지고 너 그래 많이 나왔으니까 피좀 맞고도 괜찮다. 내 비닐은 씌워줄게. 별수 없다 지금은. 방법이 없어요. 조금만 덜 맞게 하면 되는 하는 방법밖에 많이 안 오면 지 자리에서 지가 밑으로 스며들면 야들 뭐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.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저한테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. 솔로몬의 지혜.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가장 내이이 형편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. 가장 현명한 선택. 옷이고 뭐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옷을 입고서 내가 지금 이걸 일을 할 형편이 내가 안 된다는 걸잘 알잖아. 난 풀이 보는 긴데. 뭐 쉬고 먹고 나한테는 내 사전에 내 운명에는 이런 거 없는 거야. 얌전 빼는 거 그런 거다 개나 줘버려. 없어? 뭐 없는 거야. 없는 거고 그냥 제가 뭐 야생에서 태어났어. 막 야생에서 사니까 생야생 버라이어티만 맨날 찍고 있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
그래도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정신, 그거는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.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커피를 요만큼의 원두를 내렸는데 물을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물을 막 꽉 채워 가지고 막 이걸 한꺼번에 막 이거 뭐 매생맥주를 치면 이거 500cc 됩니다. 커피를 500cc 한 잔은 먹어야 돼. 그래야 아침에만 버틸 수 있는. 난 솔로몬의 선택을 할 겁니다. 내가 요번에 그 저기 갔다 오면서 비닐을 많이 주워 왔거든. 페미 비닐을 그걸 확 덮어 놓을 거야. 지켜보십시오. 저의 현명한 선택을. 어째 제가 노려놓은 거를. 자, 보십시오. 지금요. 지금 제가 이렇게 깔아놓은 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자. 말이 그렇죠. 지금요. 말이 그렇죠. 자, 이렇게 널어놨어요. 이렇게 널어놨는데, 이거 지금 어느 아침에도 뜰라 그래갖고 그거 해놨는데, 이거 지금. 자, 이 상태인데. 이렇게 쭉 해놨는데, 응? 말입니다. 비가 와가지고, 쟤는 밑에대로 축축하고, 큰일 났는데, 진짜. 미쳐버리겠네. 지금, 여기 비가 옵니다. 비가 와서, 다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안 됩니다. 어찌 옮깁니까? 그래서 비닐로 막 삭삭삭삭삭삭 다 덮어놨습니다. 다 덮어놓고 많은 비만 안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. 비는 와도 저는 토마토 하나를 먹어야겠습니다. 아니 여러분,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뭐 제가 뭐 굶고 괴롭다고 해서 뭐 비가 그치면 그거 뭐 길이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. 부지런히. 아유,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좋네. 괜찮아질 겁니다. 그쵸, 뭐. 아니, 지금, 좀 진짜 내가 이상한 게, 아, 내가 검색을 했거든요, 어제만 해도. 근데 뭐, 비 온다는 말 없었어요. 그래서 안심하고 딱 하다가 이렇게 이제, 된통 걸린 건데, 제발 많은 비만 안 오면, 비닐 덮어놓고 막, 얼렁 비그쯤은 막 싹 열어가지고 막 또 쫙쫙 헤매면 괜찮거든요. 근데 요게 이제 이틀 정도 막 가버리면 이제 안에는 이제 싹이 나오면서 이제 길이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그 정도까지 되면 큰일 납니다. 지금 승주는 진짜 죽습니다. 기도해 주십시오.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이게 비 오십니다. 사실은. 이제 전 들어가겠습니다. 비를 더 맞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비 맞으면은 또 더 비 맞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뭐시 비 맞은 중이 돼 버립니다. 그럼 혼자서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이상하게 막 귀에다 꽃 달고 그런 모습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. 어쨌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좀 모두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주도 뭐 나름대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영상들, 힘든 것들을 올려가지고 좀 마음속에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. 모두들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승주였습니다. 아, 내가 비닐 덮어놨으니까 많이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하지 마라.
저거는 지금 저거는요. 예. 제발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. 예?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. 예? 어쩌라고요? 길이 싹 나오게 만들려고요?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?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이거 죄예요? 제발 좀 그치게 해주세요. 네?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. 비님, 비님 그만 오세요. 며칠만 쉬었다가 오세요. 그때 인사드릴게요. 비님, 그때 인사드릴게요. 우리 길이 어쩌라고. 나는 어쩌라고. 비님, 그만 오세요. 예? 그만 오세요. 비 좀 그만 내리세요. 길이 좀 내다 팔고서 비 오세요. 좀 제발요, 그만 오세요.